네, 여러분들 가지고 놀으라고 어떻게 보면 한정판으로 제작한 겁니다. 아까 저에게 주신 분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저기 난리 났어. 물 좀 더 주세요. 저 뒤에 사실은 뭐 아직 노래가 좀 더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까 또 무슨 슬로건을 또 준비했어요. 언니가 너무 또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 네!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다른 거에 돈 쓰세요. 뭐야, 대진씨, 뭐. 우리 이거 들고 사진 한방 찍을까요? 네! 이거 가운데 들어주시고. 자, 야, 사진 먼저 찍고 갈게요. 왜냐면, 이때 끝에 찍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알았죠? 네! 이걸 미리 찍어요. 아, 여기 내려오라고. 아, 내려오라고. 그러면 저 안 찍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얼굴에 보여도 되는 사람 간단하게 얼굴 내려주세요. 아셨죠? 자, 갑니다. 두바! 하나, 둘, 셋! 하나 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왜요, 왜요? 아니, 됐어요. 저기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오랜만에 스탠딩 콘서트라서. 아, 이래저래 귀여운 소리지르고 막 이러한 노래들을 준비를 했고, 또 저번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일본에서 활동했을 때의 노래들? 를 해달라고 해서 몇 곡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괜찮으세요? 네! 모르는 노래가 좀 있었죠? 아니요!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노래를 안 한다고? 확실하게 했어요? 네! 그럼 이 친구는 전혀 움직이질 않던데? 누구 하는 사람들이야? 맞아. 어머님 또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막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 앨범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 저번에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 빨리 나와. 여러분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저희도 이제는 우리 노래를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도 먹고 그리고 핑계다! 롱런하기 위해서? 네. 어찌됐건 저희는 회사와 관계를 잘 이어나가야 앨범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릴 때처럼 당당하게 부딪히고 싸우고 했던 그때도 뭐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회사와 잘 타협을 해서 회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의 의견도 당당하게 제시하고 하면서 지금 어떤 상태냐? 회사에서 저에게 들려주신 노래 두 곡을 녹음을 해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모니터를 다 같이 하자라는 의견 때문에 사실상 저희 멤버들은 보류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노래를 갖고 나와야 여러분들이 기다린 만큼 또 들을 때 뿌듯하지 않겠어요? 사실 예전에는 정말 저도 공장처럼 작업실에서 막 계속 곡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막 미쳐가지고 곡 쓰면 안 되더라도 좋은 노래가 아니더라도 막 곡 쓰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사실 좋은 노래가 채택된 노래가 많이 없죠. 그런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곡 작업을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의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취미와 이제 저의 일과 잘고 이제 해고라서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르시라고. 그래서 앨범은 사실상 언제 나올지 정확히 이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네, 항상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이제 나이를 먹은지라 이제 잘 이야기를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앨범 만든 게 사실상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생각 많이 해서 앨범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를 더 해볼 건데, 좀 더, 여러분들이 서 있으니, 우리가 앉아있을 순 없는 거니까. 어떻게 멋있는 걸 뽑아봐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저거 스탠드 가운데 갖고 오면 멋있게 부르려고. 되게 카리스마 있는 척 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면 되죠. 이게 되게 힘주면 돼. 일단 봐봐요, 한 번. 상두에 힘주고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팔굽혀펴기 될게 했어. 그거는 사실상 운동을 막 꾸준히 하다가 최근에 막 못하다 보니까 이 가슴이 쳐질러 먹는 거예요. 원래 제가 가슴을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슴이 지금 괜찮은데 저번에 일본 뮤비집에 막 가슴이 막 뭘 보여줘요. 그게 진짜 그 가슴이 아니라 다른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씩 이제 다시 웨이팅 해야죠. 파도표표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이거 가리고 싶은데. 아무튼 노래를 좀 더 하고 이야기 나눌게요. 여러분들 더 노래 부를 수 있죠? 네! 가시죠.